자, 이번 사연은요. 이거는 뭐 이거 너무나 큰 용서인데요. 네, 사연 읽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던 아들을 학교 폭력으로 잃었습니다. 콩쿠르에서 출중한 노래 실력으로 상까지 받았던 자랑스러운 아들은 상급생에게 폭행을 당해 절명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그 비통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와 가해자를 용서했고 대신 우리 아들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후 저는 아들의 모교 재단을 인수해 아들의 못다 이룬 꿈을 이렇게나마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이거 가능해요? 너무 놀라워서. 아, 글쎄 이게 가능할까요? 사연의 주인공 이대범 회장님 무대 위로 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다리가 좀 불편하시군요. 어우, 다리가 불편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대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아들님에 대한. 예, 이 사건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이고. 아들이 그러면 서울여고에서 성악을 했어요, 노래요? 예. 그 김성길 그 교수님의 서울대. 네, 알아요. 응급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네. 우리 애를 사사로 가르쳐가지고. 아. 그래서 아주 그 성악에 특별히 뛰어나가지고. 그래서 뛰어나다 보니까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아까우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 제가 그때 미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저녁에 자는데 이상하게 벨이 울려요. 그래서 저를 보니까 그 우리 애가 그 큰 일이 일어났으니까 신속히 귀국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애가 다쳐가지고 있냐, 교통사고냐. 네. 그것도 아니고 지금 그때서 운명을 했다. 네. 전화를 해서 우리 애 제발 좀 살려달라.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미 그 멈춰가지고 그 냉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냉동이 되기 때문에 더 손을 쓸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런 비통한 마음을 다스리시고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을 용서하실 수가 있었나요? 비행기 속에서 14시간을 타고 서울에 오는 도중에 저 애비가 저렇게 혹독하고 돈 뺏기 모르니까 아마 그 하느님이 데려갔을 것 같겠다 하는 이야기는 안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장하고 담임들하고 선생님들 또 내가 영안실로 가니까 네, 그리 다 오시락해서 우리 애가 이미 운명을 했기 때문에 원통한 거는 말할 수 없지만은 이 일로 내가 끝까지 선하게 하나님의 계명에 쫓아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켜보겠다. 그래 마음을 먹고 교장하고 담임들한테도 다 용서를 한다. 여러분들은 책임이 없다.
가해 학생들을 용서하시는 케이스가 흔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어디 뭐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아이가 예. 아이가 그렇게 죽게 됐는데 내가 진정을 놓고 검사를 함께 운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계명으로 생각하고 아이고 용서할 거니까 자기 검사 생활을 20몇 년 하면서도 아직 자식을 패서 죽은 그러게요. 사람을 용서한 사람은 세계에서도 없다. 없다. 예. 그렇죠. 교통사고나 뭐 이런 우발적인 사고가 나서 죽은 거는 용서가 있을 수 있도록 이런 말을 하시면서 절대 자기는 그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가해자들을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은 없으십니까? 예, 후회한 건 없습니다. 서로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예, 좋은 현책이지. 우리 학교는 예, 그 이후에 34년 동안 아직 폭력이 나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내 아들한테 그런 일이 생겼다면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미쳤거든요. 다른 모든 분들도 예. 다 그럴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아, 그렇죠. 정말 쉽지 그래서 않은 오늘 저희가 또 다른 학원 폭력의 그 피해자와 네. 그 피해자의 어머니를 이 자리에 아. 모셨어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운양고등학교 2학년인 허준호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또 어머니신가 봐요. 네, 안녕하세요. 저 허준호 엄마 김린입니다. 네. 아, 진짜 닮으셨네. 엄마 닮았네. 그러시네요. 어. 근데 우리 준호군은 조금 이렇게 불편해 보이는데 어디 좀 불편한 데 있어요? 태어날 때 오른쪽으로 뇌병변이 와가지고 아. 지금 오른쪽 팔다리를 지금 잘 못 써요. 그 일반 학교에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고 있다고요? 네, 지금 장애 등급이 그렇게 낮지가 않아. 저는 신체 장애이기 때문에 그 특수학급에서는 못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일반 학교에 같이 다른 친구들하고 네. 다니면 거기서 좀 또 다른 친구 눈치가 좀 있을 것도 같은데. 제가 걸어 다니면은 네. 애들이 와가지고 막 일부러 막 밀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다가 툭 치고 아~ 일부러 넘어지게 하려고? 네 어머나 못 때라 별로 안 좋으니까 중심을 잘 못 잡는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나가 떨어지고 어머나 넘어지면은 까지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그 못 된 애들이 있어 아주 그래. 그냥 그러다가 학폭위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제가 과외 중에 갑자기 단체 톡방이 만들어졌어요. 네 막 너랑 같은 방이 된 게 싫다. 막 내가 너였으면 나가 죽었을 것이다. 병신과 X끼 막 이러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과외를 하니까 저는 못 봤고 그 대신 엄마 아빠 그걸 봐가지고 학교에 이제 연락하게 됐죠. 좀 그때 알고 계셨어요? 어떠셨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네. 저희 아이는 그 집에서는 항상 늘 밝고 그런데 이제 학교를 보내놓고 나면은 제가 이렇게 등하교를 항상 시켰는데 교실을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단 한 명도 아는 척하는 아이가 없었고 네. 그러니까 아이를 꼭 그 전쟁터 총알바지 내놓는 것 같은 마음으로 네. 뒤돌아서고 오긴 해서 아유, 얼마나 그냥 그랬을까요? 혼자 외롭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과외 수업을 하느라고 아이는 방에 들어가 있고 막 단톡이 계속 올리니까 이제 제가 신경이 쓰여서 이제 열어보게 된 건데 예.
그 아이들의 말이 너무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늘이 노랄 정도로 요즘 얼마나 화가 났었어요 그거 보고 나서. 예.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제가 그 아이들을 다음날 이제 불러서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뭐래요? 예. 네, 그러니까 너 이런 말을 하는 거에 준호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니? 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네. 병신을 병신이라고 그러는데 어머나 뭐가 문제냐라는 식이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속상한 마음이 이건 학교에다가도 알려야 될 것 같고 선생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학교폭력위원회를 제가 신청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학교 학폭위는 어떻게 됐어요? 아 이제 열리게 되면서 이제 그 상대 아이들 부모들도 알게 되다 보니까 네. 막 전화가 오고 그러죠. 네. 없던 일로 무마해 달라. 와서 이제 사과를 하겠다. 그렇죠. 아이들 데리고 와서 사과를 하겠다. 이제 네. 그러고 시간이 걸려서 이제 경찰도 오고 완전히 그 법정 같은 예, 분위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도 오고 이제 얘가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울고 있으니까 네. 저희 애는 그게 또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저희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아이들한테 뭔가 문제를 주기 위해서 뭐 했던 건 아니니까 정말 알아주길 바랬거든요. 정말 준호한테 미안한 거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였기 때문에 뭐 그러고 나서는 뭐 그래서 아이가 덮어주셨어요? 아이가 용서를 해줬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 왜냐하면은 제가 만약에 예, 이 아이들을 용서함으로써 다른 저랑 같은 장애인들을 안 괴롭히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얘네를 그냥 용서해 주자고 엄마한테 그랬죠. 어린 친구가 외상을 받고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 이후에 성장을 하는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 이 세상은 다 공정하지가 않구나라는 걸 먼저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진 생활을 하는 건데 그거를 벌써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웬만한 상처에 굴복 안 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힘이에요. 지금 학교 생활은 어떻습니까? 애들이 이제 조금씩 친해지다고 오더라고요. 아, 이제 한 거지 그 아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조금 친구가 생겨가지고 아, 좋긴 좋네요. 좋은데 네. 지금 코로나 네. 때문에 학교를 잘 못 가요. 아, 그래가지고 별로 그 못 만나가지고 슬퍼요. 그래가지고. 근데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못된 친구들 아직도 연락하고 만나고 그래요? 아니요. 그건 그렇겠죠. 잘하셨어요. 네. 반드시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친구들하고 연락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네. 거죠.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사람하고 관계를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선택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어머님이 학폭위원회를 소집하신 거 그것도 아주 현명하신 거고 용서하고 관용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무조건 다 용서한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거 도덕적인 책임을 묻는 것까지 포기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정말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운동선수라면서요. 네 지금 승마 선수로 지금 국가대표입니다. 아 거기다 승마 국가대표예요. 아니 언제부터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원래 제가 척추 쪽이 네. 조금 안 좋아가지고 측만증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재활하기 위해서 시작하기 했는데 아. 제가 조금 잘 타가지고 막 말을 타다 보면은 네. 막 서운했던 것들도 해소가 되고 우울 같은 것도 사라지고 해가지고 네. 즐겁게 타다 보니까 예.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불편할 뿐이므로 그냥 그 장애인이라는 것에 그냥 낙담하지 말고 자신의 그 능력이나 뭐 재능 같은 거를 더욱 살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존중받고 살 수 있으므로 그렇게 지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지금 저 회장님 옆에서 흐뭇하게 이 얘기를 듣고 계셨는데
그 요즘도 아드님 생각이 문득문득 나시죠? 언제 특히 그러십니까? 예, 생각이 날 때마다 그 한스럽지만은 때로는 또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내를 때려서 죽인 애를 용서하고 나는 죽음에 지금 왜 있는데, 어? 아버지가 그렇게 무능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네. 항상 기도하고 그걸 그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회장님 그리고 준옥은 보면서 네. 용서도 등급이라는 게 있을까? 아. 종류도 네. 여러 가지예요. 네. 등급이라는 게 있을까? 아. 내 자식을 죽인 녀석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비단 종교의 힘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준옥은 보면서 참 좀 부끄럽네요.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는 겁니다. 뭐 정말 다시 옮기기도 싫지만 병신을 병신하고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아유. 당당한 게 아니라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교육의 잘못입니다. 그것까지를 잘 이겨내고 반듯하게 성장한 우리 준옥은 꼭 승마뿐만이 아니라 반듯한 신앙의 힘도 좋고 가족의 힘도 좋고 그런 자원들을 좀 더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용서를 정말 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삶의 기예요. 삶의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왜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과거의 사람이건 사건이건 그게 내 인생에 큰 짐이 돼서 그 위치에서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10년을 떠나왔는데도 그 자리에 있고 20년을 떠나왔는데도 네. 그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한 몇 년 전인가 다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그를 만나고 돌아가서 그 사건을 만나서 화해했어요.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얼마나 내 삶이 평안한 평야가 됐는지 그 높던 산들을 없애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매년 한 해가 되면 작년에 산더미처럼 싸우는 사건이건 사람이건 가서 돌아가서 화해하자. 화해가 용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저는 용서라는 걸 삶의 기회나 기술로 사용하면 인생이 훨씬 더 큰 산 큰 짐보다는 좀 가벼워지겠구나. 네. 그 생각이 좀 들어요.